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98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는데 에지에지하고 비교급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특히 그 중에 비교급은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중에 최빈출입니다. 독해 지문에 나와도 중요하고 어법 문제 영작에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일단 딱 찍어두시고 자, 여기 제목 보시면 여러분 좀 많이 들었죠? 앞글자만 따서 더비 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작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컴마 찍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해석이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예요. 됐죠? 독해 지문에 나오면 형광펜 문장이야. 비교급 쓰는 것 자체가 원래 강조인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정관사더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어디만 쓰는 거야? 최상급에만 써요. 근데 얘 지금 특이한 일이지. 비교급은 원래 더 안 쓰거든요. 근데 보면 비교급 앞에 지금 다 누구를 붙여놨어? 더. 왜요? 비교급 쓰는 것만도 원래 강조인데 여기 더를 비친 이유는 비교급은 원래 품사가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형용사하고 부사가 설마 특히 형용사 같은 경우 뭐 부사도 마찬가지인데 첫 판에 안 나오죠. 얘는 왜 비교급은 더 안 붙인다 그래놓고 도대체 왜 더를 붙이냐면 얘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다음에 자 얘가 형용사 비교급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어디? 뭐 목적어 명사나 이런 거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에 있다가 명사 수식하는 원래 지자리가 있는데 비교급만 써도 강조 용법인데 얘를 또 더 강조하느라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앞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 중에 또 강조라서 그래서 얘는 덜을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비교급 앞에 덜을 안 써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그냥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그럼 해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작 문제도 맞춰야지. 자, 샘플 문장 첫 번째 보겠습니다. The more I get to know.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한 문법 수업까지 해서 한 네 번째 묻는 것 같네. Come to realize. 해석이 뭐예요? 깨닫게 되다. 오케이. Get to know도 써줬어. 같은 말인데. 알게 되다. The more I get to know my friends. 내가 내 친구를 더 많이 알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 나는 더 많이 어떻대요? 그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 다 맞는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 일단 더 more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지금 나오는 more의 원위치를 한번 볼게요. 원래 쟤는 어디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더만 은도 되는데 지금은 더 많이라는 해석이 어울리죠. 결론 뭐가 더 많으면 형용사 비교급이야. 더 많으면 부사 비교급이에요. 자 그럼 부사래요. 얘는 원위치가 어디였을까? 여기 끝에 내가 내 친구들을 알게 된다. 더 많이 more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그냥 more이었겠지. 비교급에 더 안 붙이니까. 그런데 얘를 강조하느라 문두로 나가니까 뭘 붙인 거야? 더. 뒤에도 볼게요. 더 more인데 more의 원위치는 어딜까요? I like them more. 나는 그들을 더 많이 좋아한다요. 그래서 강조하느라 나가서 더를 붙인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첫 번째 the darker it got. 다커는 어디서 온 거예요? 원위치가 어디야? get 뒤에. 그래서 우리 외운 거 있잖아요. get dark 하면 무슨 말이지? get dark. 날이 어두워지다인데 darker였으니까 날이 더 어두워지다 해서 get 뒤에. 이러면 이 형식인 거 기억나? get, go, come, grow, turn, lie 등등등 stand, run까지. 모든 동사 뒤에 형용사 붙으면 다 되다. 이 형식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되다 뒤에 형용사면 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get 뒤에 형용사면 얘가 되다 become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급인 거지. 그래서 날이 더 어두워지다였는데 비교급 앞으로 뽑아내서 get 뒤에가 지금 보호자리 빈 거야. 거기서 튀어나갔으니까. 됐죠? 자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문장이거든요. 시험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3번 The darker it got, the more afraid the child became 하면 틀렸어. 왜?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누구 나온다 그랬어? 주어동사죠. 근데 지금 주어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나왔잖아요. 그 100%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어법 문제에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얘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위에 거는 more나 darker는 얘네만 비교급이니까 얘만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afraid라는 형용사는 비교급이 er 못 붙여요. afraid는 누구를 붙여야 돼요? more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음절은 스펠링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음의 개수인데 그게 뭐 영문학자 아니고 일반 사람이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그 길이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길기도 했는데 full 이거 대표적인 형용사음이지. OUS 대표적인 형용사음이거든요. Afraid, Vivid, Timid 전부 뭘로 끝나? ID 대표적인 형용사 전미어예요. 이러면 길이가 네 눈에 짧던 길던 상관없어. ER, EST 비교 최상 안 돼요. 얘 누구 붙여요?
뭘? 더머스트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길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대표적인 형용사 전미어가 붙었다. 그럼 앞에 more most야. erest한데. 자, 그럼 볼게요. 위에 나왔던 more나 다커는 원위치를 보시면 이거 more만 다커만 비교급이었어요. 그런데 얘 원문으로 고쳐볼게요.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 주어가 the child, I는 became, 되었대요. 얘 몇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죠. 그럼 얘 보어가 누구였겠니? afraid였겠지. 그런데 얘가 비교급이래. 자, afraid는 id, 형용사 전미어부터 써요. er 안 되지. 더 두려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more afraid야. 그러면 비교급은 뭘만이야? more afraid까지야. more afraid죠. 그럼 앞으로 나갈 때 누가 같이 나가야 돼?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왜요? 이거 말하자면 수식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the more child became afraid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의 뒤에 afraid 완전 맞게 보인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작 때문에 앞에 비교급이 있다면 얘가 원위치가 어딘지 봐야 돼. 원위치 넣었을 때 얘가 없으면 뭘만 비교급이지? 뭘만 가면 돼. 근데 얘는 more afraid였으니까 수식 관계는 깨지 않죠. 말하자면 둘이 수식 관계로 봐도 되고 그냥 하나의 비교급이니까 같이 나가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 형광펜 쳐놔. The more afraid. The more, the child became afraid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비교급은 more만이 아니라 누구니까. more, afraid. 수식 관계가 아니라 미안해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afraid의 비교급이 more afraid, 같이니까. 자, 밑에 것도 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faster 있죠? fast는 빠른, 형용사도 되고요. 빠르게, 부사도 돼요. 그래서 faster면 더 빠른일 수도 있고 더 빠르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게 형용사 비교급인지 부사 비교급인지 뒤에 찾아가서 해석을 해봐야지. 자, faster의 원위치는 어딘가요? work up, work d. 여러분 여기다 쓰면 더 빠른 일 아니야? 너는 더 빠른 일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 뭐라고 해야 돼? 더 빠르게 일한다가 맞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뒤에 가야지. 자, you do the work faster. 네가 더 빠르게 일한다 해서 faster만 비교급이네요. 앞으로 갔으니까 the faster you do the work. 얘 맞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맞아. 샘플 문장이니까. 근데 얘도 딱 보면 틀렸어요 하기 딱 쉬워요. 그죠? 왜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생뚱맞게 뭐가 붙었지 지금? mistakes야. 그럼 얘가 지금 맞단 얘긴데 여러분 mistake는 품사가 뭐야? 명사요. 명사에 비교급 있나? 최상급 붙이나? 아, 붙일 순 있지. 비교 최상급이 명사 갖고 만들어요? 형용사 부사만 만들죠. 그러니까 위에 건 얘가 형용사니까 er 뭐 붙여서 두 개 합쳐서 비교급 이 논리가 통하는데 얘는 지금 같이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두 개 합쳐서 비교급은 아닌 거예요. 얘가 명사니까 비교급은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이건 왜 이래요? 자, 원문으로 돌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ou make mistakes가 무슨 말이지? 실수하다지. 그럼 뭐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mistake 앞에. 더 많은 many의 비교급이 뭐거든요? 그래서 more mistakes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네가 더 많은 실수를 한다야. 이해하지? 그럼 보세요. 누가 비교급이야? 뭘만 명사. 아니 왜 미스테이크야? 미스테이크는 명사니까 비교급 안 돼.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누구만 갖는 거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죠. 근데 얘는 명사라니까 즉 얘는 비교급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만 비교급이야? 뭘만이요? 그럼 뭘만 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많은 실수. 그래서 더 많은 형용사 비교급이지. 그럼 얘가 지금 누구 수식해? 명사 실수 수식하는 거지. 수식 관계는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그래서 누구만 비교급이냐? 뭘만인데 수식관계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야 말이 된다고. 수식관계 깨면 말 이상하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자, 요거는 원위치 돌리면 more만 비교급이에요. 자, 두 번째 얘가 문제죠. afraid의 비교급이 more afraid라 얘는 이 두 개가 비교급이라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비교급이야. 세 번째는 제일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누구만 비교급? more만. 왜요? 무슨 mistake 명사인데 무슨 비교급이 어딨어. 근데 원위치로 돌리면 얘가 더 많이라는 부사의 비교급이 아니라 더 많은이라는 형용사 비교급이고 그것도 이형식 동사의 형용사 보호로 명사 없이 혼자 썼다면 형용사 보호여도 혼자 나갔겠지. 내 말 이해돼? 근데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혼자도 쓰지만 수식관계도 되잖아요. 얘만 비교급인데 수식관계는 깰 수 없어서 데리고 나간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경찰은 이거 영장에 나오면 죽으란 얘기야. 너무해. 그런데 일반 행정직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일반 행정직 여기 없지. 행정법 수업이란 게 없어가지고. 그죠? 아마 인강으로 애들이 보고 있을 건데.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가 보는 시험의 수준을 벗어나게 많이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나와. 거기까지만 공부한 사람 그거 나오면 그거 맞추고 땡인데, 자, 이 이상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했잖아. 그럼 시험장 가서 이 생각한다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럼 헷갈려. 그냥 아는 게 거기까지만 거기서 다 바로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이 알아서. 자, 이건 어설프게 많이 공부한 케이스예요. 많이 할 거면 확 많이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은 그냥 껌이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확 하시든가 어설플 거면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아는 것만 맞춰. 그게 맞아요. 됐죠? 그래서 경찰 학생들은요, 어설프게 하지만 할 거면 확실하게 왜 이런지 그냥 하시든지, 아, 나 이거 여기까지는 오반데, 단어 외우기도 급한데, 문법을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냥 나왔을 때 해석하시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날리세요. 선택은 네 몫이에요. 많이 아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할 거면 확 많이 알아야 돼. 아주 실력 있게. 그러면 밑에는 나보다 레벨 이하의 것들은 그냥 한 캐에 확 뚫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설프게 알면 답 찾는데 답 찍는데 오래 걸려. 그리고 틀려.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 아는 것 수준에서 누구나 3초 만에 찍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이런 예외도 있고 저런 예외도 있었는데 고민하다 시간 가고요. 찍으면 또 틀려요. 그럴 거면 차라리 딱 범위를 설정하고 문법은 여기까지, 어휘도 여기까지. 그것만 해. 전 불안한데요. 더 할 거면 확실히 해. 일반 행정직 문제를 풀어도 7, 80점 나올 정도로 확. 그 정도 하면 한 캐 그냥 뚫려요. 둘 중에 하나가 네가 갈 길이야. 됐죠? 자, 경찰은 뭐 본인이 선택하시고요. 일행직은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할만하지? 한번 해봐.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자, 1, 2, 3번은 여러분이 연습용으로 해보시고요. 4, 5, 6번 3개 하겠습니다. 시작. 자, 98페이지에 더비더비용법 4, 5, 6번.
자, 다 하셨나요? 얘는 여러분 지금 어법 문제 오류 찾기가 아니라 이미 정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다음에 주어 앞에까지가 더 플러스 비교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1, 2, 3번은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급 어디까지예요? Some people 게시 주어 동사니까 비교급은 여기까지죠. 그죠? 뭐라고 해석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그죠? 자, 뒤에 주어 동사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죠. 사람들은 더 현명해진다. 2번 볼게요. 자, 얘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여기서 끝나네요. 그죠? 네가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자, 얘는 어디서 끊어야 돼? 주어 동사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비교급으로 봐야지. 그죠? Satisfied는 ED, 대표적 형용사 전미어죠. 분사 앞에 뭘 써야 이렇게 합쳐서 비교급인 거지. 자, 네가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는 더 많이 만족감을 느낀다. 더 많이 만족한다. 그죠? 무엇에? 시험 결과에. 그 다음 뭐뭐에 만족하다가 원래 수거로 be satisfied with. 자, 3번 볼게요. 얘는 어디서 비교급이 끝나는 거야? information. 왜요? 여기가 주어 동사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the more information you gather. 네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죠? the easier. 여기서 끝나네. it is. 자, 여기 있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리고 25예요. 가주어. 얘가 진주어니까 가주어 빼고 얘 빼고 더 쉬워진다. 뭐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납득시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경우에는 더 뭘만 비교급이죠? 근데 얘는 왜 따라 나온 거야? 둘이 무슨 관계? 형용사 명사의 수식 관계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more 여기서 끊죠. The more we learn about dolphins. 우리가 돌고래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the more we realize. 우리는 더 많이 깨닫습니다. 대절을. 뭘 깨닫는데요? They are better organized. 배러는요, 좋은의 비교급만 되는 게 아니라 where의 비교급도 돼요. 지금은 보시면 과거분사, 형용사 수식이니까 형용사의 비교급일 리가 없어. where의 비교급이겠죠? 자, 그들, 돌핀이겠죠? 돌핀들이 더 잘 조직되어 있고 돌핀들의 사회가 more complex. 더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요. 뭐보다?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명령문이네요.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해라. 땡땡. 그죠? 기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겠네. 어디서 끊어요? 그치. 얘가 주어니까 last time까지. 형용사 비교급, 명사 수식어. 그죠? 수식관계. 자, 항상 기억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네가 더 적은 시간을. 여기 좀 해석 안 되지 않았어요? 나도 순간 이거 왜 이래? 왜 이랬어요? 왜냐면 have to 동사 원형의 해석이 뭐죠? 해야만 한다지. 근데 여러분 얘가 지금 해야만 더 적은 시간을 네가 누군가를 얘 어떻게 해석했어요? 해야만 한다가 안 어울려. 해야만 한다로 나도 have to 동사 원형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뭐지? 한참 고민했네. 어디서 끊어야 돼? 얘는 have to가 아니라 여기서 끊어야 돼. 목적어 튀어나간 거예요. You have the last time에서 last time 목적어 튀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더 적은 시간을 가질수록 얘는 뭐라고 해석하나?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가 맞는 해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해부터 동사 원형이 해야만 하다고? 끊으면 가진다 하기 위해인데 숨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해봐야 알지. 이렇게도 해석해봤다가 이상해? 그럼 여기서 끝나?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구문독해를 평소에 많이 해야 시험장 갔을 때 이게 남들보다 선생도 보면 이런 거 뭐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한 애들은 뭐지? 했다가 빨리 찾는 거고 연습 안 한 애들은 뭐지? 계속 뭐지 하다 시간 가요. 그 차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란 얘기야. 가랑비에 옷 젖든 많이 안 하더라도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당장 기대를 해서가 아니라 쌓이면 시험장 갈 때 석 달 후에는 잘하겠지 이 마음으로 매일 해야 돼. 절대 쉬면 안 돼. 됐죠? 더 적은 시간을 네가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the more likely,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었잖아. 그런데 be likely 대절도 있어요. 해석은 같아. 단지 to면 뒤에 뭐 써? 동사 원형 쓰는 거고 be likely 대시면 뭐 쓰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 비동사 뒤에 likely, ly죠. 이게 부사일까 형용사일까? 형용사겠지. 보어절이니까. 있을 법한, 할 것 같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 비교급은 뭐 써요? more likely. 아까 있죠? more likely to 더 뭐뭐 할 것 같다. more likely that 더 대절할 것 같다. 이게 해석이에요. 자,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네가 더 적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more likely 더 할 것 같다. 가짜죠?
대절 2. 자, 뭐가 더 할 것 같대요? 너의 평가가 더 흠이 있을 것 같다. 더 잘못이 있을 것 같다. 이게 해석입니다. 6번 볼게요. 자, 어디서 끊어요? 주어, 동사니까 여기서 끊는 거죠. 형용사 비교급, 명사 수식 관계입니다. The more employees you hire. 더 많은 직원을 네가 고용하면 할수록 the less money you will make. 너는 더 적은 돈을 벌 것이다. make money에서 less money가 앞으로 튀어나간 구조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해석하는 건 이제 아 이럴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 할 거예요. 주어 찾아서 그 앞에까지 끊으면 돼요. 주어 동사 앞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스크램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류 판별은 비교급의 원위치를 찾아서 어디, 도대체 뭘 만나가는 거야? 뭘 뒤에 형용사까지 나가 아니면 뭐라고 명사까지 나가 그건 네가 여러분 여러분이 오류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자 구문 45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As is 비교급, 비교급 된 최상급 세 가지 전체가 비교 구문인데 그 안에 외울 게 대부분은 as is하고 비교급에 몰려 있고 독해도 문법 문제도 비교급하고 as is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최상급이 비중이 떨어지지만 만약에 나한테 비교 구문 전체에서 as is 비교급 최상급 세 개 중에서 딱 한 문제만 내세요. 그러면 나는 더비더비 용법 그렇게 중요한데 쟤 안 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 구문 45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문제 보시면 사실은 최상급은 얘가 나오긴 나와 중요하니까 일반 행정직에 보면 그 다음에 경찰은 지금 비교급 최상급 비교구문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되게 간단한 거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독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자 칠판에 쓰는 시간 줄이려고 제가 적어놨어요. 어차피 문법 시간에 다 할 거지만 첫 줄 보실게요. Precious, great이라는 건 형용사 짧아서 최상급 EST 썼고 최상급은 더 붙입니다. 해석이 아인슈타인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다. 세상에서 최상급이죠.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뭐 썼어요? As is. 비교급 된. 또 뭐 썼어요? 비교급 된. 을 썼는데 해석하면 무슨 뜻이 나와 지금? 전부 다 최상급 뜻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중요해. 밑에가. As is랑 비교급은 원래 최상급 뜻 없잖아. 근데 얘를 해석을 하면 최상급 뜻 나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이걸 외우라고 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해석 패턴만. 자 이건 사람 주어일 때야. 아인슈타인. 이쪽 볼게요. 얘는 누가 주어예요? 시간. 사물 주어일 때예요. 그래서 자 여기부터 외울게요. 일단 공식으로 외워야 돼. 최상급을 쓰지 않고 as is랑 비교급을 썼는데 최상급이 나오는 표현 4개 공식이 뭐냐면 no other 명사 as is.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어죠. oth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부정주어라고 외우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요? 부정주어 as is, 부정주어 비교급 된. 해석하면 뭐 나와? 최상급.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부정주어 아니죠. 위에 주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만 외우시면 돼요. 비교급 된인데 어머 어떻게 최상급이 나오지? 여기가 출제 포인트야.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 더 위대하다.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제일 위대하대요. 다른 모든 과학자들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하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하다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 뒤에 이건 이해되지.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다 싸그리보다 얘가 더 위대한 거잖아요. 시험은 얘 안 나와요. 상식적이잖아. 얘가 나와.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럼 다시 as is랑 비교급을 썼는데 최상급 나오는 게 4개 있습니다. 부정주어 as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주어 비교급 된. 그 다음은요. 부정주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외우면 돼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밑에는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 명사. 이게 공식이야. 자 공식 외우고 그 다음 해석 연습할 거예요. 다시. as is랑 비교급을 썼는데 최상급 나오는 게 4개야. 공식이 뭐야? 부정주어 as is. 두 번째. 부정주어 비교급 된. 그 다음 비교급 된 여기가 포인트인데. any other 단수 명사. 밑에는 any other 미안해요. 비교급 된 올 디아더 복수명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얘가 형광펜이에요. 영장 문제에 여기 애니아더 단수명사인데 복수주게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위에 있는 거 이거 좋았고 해석을 이렇게 시켜야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해석 연습해 볼게요. 자, no other scientist 하면 얘가 명사죠. 그죠? 다른 어떤 과학자. as is가 만큼이죠. 다른 어떤 과학자도 great 뭐래요? 요거 해석 안 하잖아요. 여기. 다른 어떤 과학자도
위대하지 않다. 노로 시작했잖아. 누구만큼? 아인슈타인만큼. 최상급 나오죠? 자, 밑에 해볼게요. 얘 어떻게 해석한다고? 다른 어떤 과학자도 greater than 더 위대하지 않다. 누구보다? 아인슈타인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서 해석했을 때 요 공식 알고 해석하니까 최상급 나오네. 그럼 맞는 거야. 됐죠? 부정주어 예제죠. 부정주어 비격된. 그 일단 노 명사의 해석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더가 없어도 있는 거니까 다른 어떤 과학자도 안타 이렇게 된 거야. 됐죠? 밑에 거 보실게요. 얘는 여기만 외우면 되는데 얘는 그냥 쭉쭉 해석하면 최상급 나와.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합니다. 누구보다?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인데 되게 이상하죠? 아인슈타인이 1등 되려면 과학자 한 마리 한 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과학자 싸그리 다 해야 되지. 그래서 밑에 거는 모든 과학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니까 이거 맞잖아. 그럼 도대체 왜 단수 쓰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미국 애들의 특징인가 봐요. 밑에 건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빼고 나머지 모든 과학자 여기다 다 넣어. 이래도 얘가 1등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위대해. 이 밑에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왜 단수인데요? 얘가 1등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과학자를 다 줄 세워요. 끝없이 줄이 서겠지. 그죠? 그러면 한 명씩 비교하는 거야. 시간이 처 남아 도시는 거죠. 다 비교하면 될걸. 얘랑 비교해도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해. 얘랑도 더 위대해. 그래서 끝까지 맨날 얘가 더 위대해. 결론 누가 제일 위대해? 아인슈타인. 비교하는 방법이 한 명씩 비교냐 싹 묶어서 비교냐 그것 때문에 여기가 달라져요. 다 외웠어? 부정주어 예제죠. 부정주어 비교급 된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부정주어는 해석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명사도 다른 어떤 과학자도 위대하지 않다. 아인슈타인만큼 다른 어떤 과학자도 더 위대하지 않다. 아인슈타인보다. 됐나요? 쓸 시간 줄게요. 쓸 사람 쓰세요. 부정주어 예제 부정주어 비교급된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부정주어는 다른 어떤 명사도. 됐죠? 자, 오른쪽은 똑같은데 이제 사람 아인슈타인이 아니고요. 타임 시간이라는 사물이 떴어요. 패턴은 똑같은데 사물이다 보니까 약간 바뀌는 거 있어요. 공식 똑같고 거의 그대로인데 자 오른쪽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결론은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 세상에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원래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가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no other thing이야. 근데 no other thing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죠. 근데 그게 nothing이라는 한 단어로 있으니까 no other thing 안 쓰고 nothing으로 대체한 거예요. no other thing과 nothing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주어 뭐? as 밑에는 부정주어 뭐? 비교급 된. 자 쓰세요. Nothing is as precious. 원급 뒤에 as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그거죠. 저기는 뭐 다른 과학자라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다. 뭐만큼 시간만큼. 자 밑에 볼게요. 자 얘는 비교급 된이죠. 다른 어떤 것도 더 귀중하지 않다. 뭐보다? 시간보다. 자, 밑에입니다. 자, 밑에 뭐냐면 부정주어 아니니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자, 시간이 더 귀중해요. precious. 뭐보다? 다른 원래 any other 그 다음 지금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time 그러니까 any other thing 단수 써야 돼요. 그런데 any other thing이 한 단어로 뭐야? anything이고요. 그리고 해석상 여러분 anything이잖아요. 여기 any other thing에 근데 other가 남지 다른 다른이라는 뜻 가진 단어가 하나 있죠. else 그래서 얘는 else 써줘야 돼요. 다른이 들어가야 되니까 any other 단수 명사니까 anything else thing body 1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 한 단어여도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기초 내용이죠. 시험에 나옵니다. else anything 없어. anything else. 자 밑에 보겠습니다. 얘도 비교급 된인데 뒤에만 다르지. 뭐 쓰면 돼요? all the other things. 자 그러니까 더 시간이 더 귀중합니다. 뭐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어떻게 써요?
All the things. All the other things 해야 되겠다. 아무튼 all the other things 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됐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여기 뒤에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부정주어 as is, 부정주어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근데 누가 갖고 와서 질문하던데 어디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에 any other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때만이에요. 어디냐? 자, 비교급 된이 있고 그 다음에 any other가 나왔을 때 단수명사인 거고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비교급 된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인데 앞에 비교급 된이 없어. 그냥 any other예요. 그러면 복수명사 쓸수 있어요. 비교급 된 다음일 때만이야. 참고로. 자, 저건 이제 문법 때문에 여러분 영작 그거 대비해서 공식을 외우고 외워둬야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구문 독해는 해석이니까 이제 다 봤으니까 샘플 문장 해석 좀 해볼게요. 자, 부정주어 해석 어떻게 하나? 방금 했잖아. 다른 어떤 것도 안 써. No other 명사, no 명사는 다른 어떤 명사도 아니다고요. Nothing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써. 공식은 다 알았는데 해석을 못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됐죠? Nothing은 이게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no 명사나 no other 명사는 다른 어떤 명사도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할게요. 첫 번째 as 빼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랬죠? as 들어간 문장이 부정문이면 as 써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nothing 부정문이죠? 그럼 뭐 쓰는 게 더 많다고요? so as 보통 영작 문제에 so as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알면 되니까. 자, 할게요. nothing is precious 뭐래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만큼? 사랑. 결론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랑. 밑에 볼게요. 자, 부정주어 비교급 된이죠. 다른 어떤 것도 더 귀중하지 않다. 뭐보다? 사랑보다. 사랑이 제일 귀중해. 밑에 볼게요. 사랑이 더 귀중해요. 뭐보다? any other 단수명사. 즉 요걸로 시험에 나오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더 귀중하다. 즉 사랑이 제일 귀중하다야. 자, 밑에는 뒤에 복수 나오는 거죠. 사랑이 더 귀중합니다. 뭐보다? 오늘 부정대명사 할 때 했죠. the other는 나머지 싹 다니까 all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이게 다 나머지의 뜻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제일 귀중합니다요. 해석할 수 있겠죠? 부정주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다른 어떤 것도 그건 nothing일 때 no 명사나 no other 명사는 다른 어떤 명사도 아니다.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진도입니다. 자,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하라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자, 4, 5, 6. 1, 2, 3은 혼자. 4, 5, 6. 3개 하면 끝이에요. 시작.
지워도 될까? 다 썼어? 문장 다 쓰셨나요? 맞춰볼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얘는 부정주어 아니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네. 아스피린이 더 자주 섭취된다. 여기다 왜 먹다를 take를 썼을까? 약 먹다 할 때 먹다 have나 eat 안 쓰죠. 음식 먹다는 have 있는데 약 먹다는 어떻게? take medicine, 알약 먹다 take pills 쓰죠. 그러니까 아스피린 약이니까 먹다는 take 쓴 거지. 자, 아스피린이 더 자주 섭취됩니다. 다른 어떤 약보다 이 세상에서. 즉 제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은 뭐? 아스피린. 5번 볼게요. 자, 부정주어로 시작합니다. Nothing gives us so much pleasure. 뭐래요? 그렇지, 방금 까먹었냐? Nothing. 어떤 것도 아니다잖아.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뭐만큼? 뭐 만드는 것? Things. 물건, 사물을 만드는 것만큼. 그 다음 제기대명사한테 오늘 했어요. For oneself 무슨 뜻이야?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것만큼 더 즐거움을 주는 건 없다예요. 물건 스스로 만드는 게 제일 말도 안 되는. 자, 6번. 사서 쓰면 되지 왜. 자, 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appear 나오죠. 그죠? appear는 1, 2형식 다 돼요. 나타나다, 출현하다가 1형식이고요. 2형식이면 무슨 뜻이지? seem, 뭐뭐인 것 같아 보이다의 동의어죠. 지금 나타나다, 출현하다야 seem의 동의어야. 어? seem, 왜요? appear가 나타나다면 1형식이야. 뒤에 부정사가 올 게 아니라 부사가 수식하겠지. 그런데 seem하고 appear가 동의어 2형식일 때는 보어 자리의 원칙이 형용사 처음부터 아니지. 누구 쓰는 거? 있잖아. to 부정사. 근데 to be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그럼 2형식 seem하고 appear 다음에 to be를 생략해야 형용사 보호가 뜨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to 부정사 보호예요. to be를 생략하니까 우리는 형용사가 자주 보이는 거지. 자, seem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thing worse. 뭐라고? 아니 몇 단어 안 됐는데 왜 이래. There is nothing worse. worse가 더 나쁜 비교급이에요. bad의 비교급. 더 나쁜 것은 없다. 10대들에게 뭐보다? 아기처럼 보이는 것보다. 애 같아 보이는 것보다 10대한테 더 나쁜 건 없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아기요? Who needs mommy? 엄마를 필요로 하는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At a time. 어떤 때에. 자, 지금 나오는 왜는요? 하필이면 시간 다음에 왜니라. 얘는 뭐뭐 할 때. 시간 부사절이 아니고 해석해도 안 어울려요. 관계 부사예요. 뭐뭐 하는 때에. 시간에 뜻이야. 됐죠? 10대 아이들이 아기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아기냐면 엄마를 모든 일을 뭐 하는 것마다 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어떤 때에 그 아이들의 친구가 are deciding 뭐 할 때? 결정하는 때에 decide 목적으로 what절 들어갔네요. 그죠? 딴 친구들은 뭐 결정할 때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기처럼 보이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자, what kind of 한 덩어리인 거 보여요? 의문사 할 때 했죠? What kind of cars? 뭐래? 어떤 종류의 차를 to drive? 운전할지. 자, 의문사 to 부정사죠?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요거가 확장된 버전인 거죠. 끝났나요? 자, as나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하는 공식이 4개 있었어요. 불러요. 뭐 있어요? 부정주어, as. 부정주어, 비교급된.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왜 한마디도 못해. 비교급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자, 여기 이제 말로 해봐요. 아인슈타인이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다. 자,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 부정주어 영어로 부르라니까. no other, no scientist 해도 돼요. no scientist is as
great as Einstein in the world. 자, 그 다음. No other scientist is greater than Einstein. 그 다음. Einstein is 비교급 단위잖아. Greater than any other scientist. 밑에 Einstein is greater than all the other scientists. 자, 이제 명사로 갑니다. 그죠? 부정주어, 예제어, 부정주어, 비교급 단위에요. Nothing is as precious as time.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ime. Time is 비교급 된 비교급 된.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밑에는 time is more precious than all the other things. 이런 뭐해? 내일 까먹을 거. 괜찮아요. 한 번 한 거 까먹으면 다음번에 다음 주에 비교구문 할 때 다시 하면 빨리 들어와. 근데 이게 처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어버버버하는 농아학교 같은 분위기가 또 수업 시간에 형성된다고. 일단 한번 했으니까 농아학교 같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나마 좀 나을 거야. 좀 빨리. 됐죠? 동영상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2시간에 끝낼게요. 뒤에 할 게 없어. 우리 도치구문에서 한 거라서 뭐 문법 설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간단한 게 이런 거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시간에 끝나긴 좀 어렵고요. 강조구문, 도치구문에 no sooner A than B, 뭐 not until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만 하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끝났고 도치 중요한데 이름이 여러분 해서 다음 주에 해석만 하면 됩니다. 자, 뭐 다음 주에 끝나는 인사 수고했다는 할게요. 했단 얘기는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동영상 친구들도 수고 많았어요. 자, 굿나잇.